한 해가 이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는데,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일상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만나서 이야기하던 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고,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1년 동안 나도 모르게 이제 익숙해지는 현상을 겪으면서, 예전에 당연시되었던 점들이 점점 아쉽고 기다려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. 유튜브에 최순환 관련 영상을 올린 게 이제 8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, 그래도 나름 많은 영상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. 이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흥미를 끌수 있는 콘텐츠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지만, 이 나름대로 제가 혼자 공부하면서 영상을 올리는 것을 그제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최순환사로 20년 넘게 지내오면서 이 많은 경험을 했고, 많은 수술 케이스를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많이들 아시겠지만, 이 외국과는 다르게, 이 우리나라의 최순환사의 이 처음 시작은 이 대부분이 수술을 많이 진행하는 병원에 짧게는 3개월, 뭐 길게는 6개월의 파견을 다녀온 후에 이 각자의 병원으로 복귀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많은 어려움이 많습니다. 이런 이유로 너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을 하게 되고, 이 어려운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다행히 이 저의 경우에는 이 최순환사 초기 교육 기간이 그 상당히 길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, 이 천천히 준비할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국의 많은 병원을 다닐 기회가 많았고, 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병원마다 다른 시스템을 경험을 하게 되고,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발표도 또 많이 하게 되면서 지금에서는 이제 현재 후배들을 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최순환사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 경험이 쌓이고 이 케이스가 늘어나면서, 이 제가 생각하기에 점점 제 스스로 힘들었던 점은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고, 이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서 답답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어보고자 뭐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에게 많은 거를 여쭤보게 되고, 뭐 이것저것 심폐기와 관련된 책을 찾아보게 되면서 이제 답을 찾아갔던 그런 과정들이 저에게는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그때 예전부터 정리해놨던 자료들을 여기 유튜브에 지금 이제 올리고 있는데, 책에 나와 있는 이론들을 그 심폐기 관련해서 생각을 하고 자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이 최순환사를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된 후배들에게 이런 것들을 제 경험이나 이런 어떤 공부하는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올리기 이제 시작을 했는데, 아시다시피 저도 잘 모릅니다. 물론 제가 이제 경력이 안된 선생님들보다는 뭐좀더알 수는 있겠지만,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고, 아는 것도 까먹고, 이제 이런 또 다시 찾아보게 되고,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심폐기 운영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, 지금까지 제가 짧은 경험으로 생각한 그 어떤 결론은, 실제 최순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순환과 관련된, 인체와 관련된, 특히 체액량과 관련된 이론들을 정확하고 좀더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씩 공부해가면서 제가 스스로 이해하고 정리한 슬라이드에 제 목소리만을 녹음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, 하면 할수록 부족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말 주변도 별로 없고, 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 많은 경험과 함께 이 많은 이론들을 이제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해서 이 심폐기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뭐 후배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들이 좀 있는데, 이 경력이 실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. 뭐 경력이 많으면 뭐 실력도 좋아지면 좋겠지만,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. 경력이 많다고 해서 실력이 좋다고 그게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론과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지 이제 그 설명이 가능하고,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
뭐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,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실력들이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.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디 잘못 나가고 맨날 이제 집에 푹 박혀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또 책도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선생님들도 집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이제 지루하지 않은 새해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잘 이해도 안 되는 영상을 또 지루할 텐데, 이런 영상들을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.